오늘부터 흥신소, 심부름센터 등 민간조사원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김탐정입니다. 이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명함 줄 수 있어요. 김탐정입니다. 자, 탐정이 가능한 업무. 1. 가출 아동, 청소년, 실종 소재 확인. 중요한 일이죠. 등기부 등본 등 공개 정보를 대리 수집해 줄 수 있다. 요거는 조금 뭐 탐정이 한다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심부름 개념. 세 번째, 도난, 분실, 은닉 자산 소재 확인. 그렇지. 요거는 탐정이 할 일이지. 그런데 탐정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. 1. 수사, 재판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. 야, 이거 하려고 보통 탐정 쓰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거 안 된다. 변호사법 위반.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. 잠적한 배우자. 소재 확인. 요것도 탐정이 하면 안 된다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. 정영춘 변호사님, 요 화면 계속 보면서 보통 사립 탐정을 쓰시는 분들이 재판할 때 증거 수집하거나 부정행위 배우자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잠적한 뭐 배우자를 찾는 걸로 좀 많이 의뢰를 하는데 좀 핵심적인 것들이 좀 빠진 느낌이랄까요? 그 탐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셜록 홈즈. 요즘 사람들은 김전일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. 탐정이 뭘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, 피해를 입었다, 범죄를 당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그 고발을 갖다가 해도 경찰이 워낙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셜록 홈즈를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딱 그 아주 천재적인 머리로 해결을 갖다 딱 하는 거죠.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설로 수사기관이다. 사설 수사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탐정의 이미지인데 그런데 이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한 거냐면요. 탐정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신용정보법이 있었어요. 거기 40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탐정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번에 삭제된 거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정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탐정이라고 하는 탐정에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. 대신에 이제 여태까지 쓰지 못하던 명칭 탐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끔 해줬으니까 앞으로 탐정 관련된 법이 새로 생길 것이 아니냐.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. 이 탐정을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? 변호사가 하겠습니까? 누가 하겠습니까? 결국은 전직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전직 검찰 수사관들이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